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2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아, 인간의 도지를 다하고 네. 추석을 맞이하여 <웃음> 돌아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튼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기, 기계적 효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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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네. 아 저도 사실은 저는 예예. 기계적 효도도 못했는데.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여하튼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가정을 버리고 <laughs> 걸신교회 투신하고 있는 음.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아, 오늘도 아 정말 광채가 반짝반짝합니다. 걸신. <laughs> 아 정말로 오늘 강 선생님은 광채가 막 보이시는데요. 음. 이주만에 배서 그런가? 음. 여하튼 강한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예. <laughs> 네. 그리고 제 앞에는 아 오늘 또 노란, 그지 음. 우길승천기를. <laughs> 아니에요 이게. 어 뭔가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길승천기가 아닙니다. 이건 썬다우너라고. 아. 아. 우길승천기는 이제 썬 태양이 뜨는 일본 국기를 보이게 하는데 이건 이제 썬다우너라고 당시에 그미 공군들이. 네네. 가미가제 일본 전투기를 하나씩 격추시킬 때마다 아 전투기에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비슷한 네. 의미긴 했네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모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그 길. 어그 길. 항일이죠. 항일. 항일. 아, 예, 네. 어. 여튼 줄 길. 자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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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길. 네. 여튼 그러면서 음. 일본 가서 이렇게 라면 드시고 여튼 그런 음? 최근에 자유의대 어떤 해외 파병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런 모자를 쓰고 오신. 음. 우리 자집사 자방구동언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오늘은 예, 자방구동입니다. <laughs> <laughs> 예, 예. 네. 전혀 뉴하퍼스럽지 않은 예, 예, 씩씩한 예, 목소리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아 정말 2주 만에 뵙게 되니까 와전 진짜 어, 되게 애틋하더라고요. 예. 네. 그좀안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설마 예, 선생님도 그렇고 근이도 그렇고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집 가는데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집에 있었죠. 끝입니까? <웃음> <웃음> 사실은 제가 강 어. 선생님이 계실 때또 음. 우리 철공소 음. 멤버분들과 함께 강 음. 선생님이 또이또 아, 돼지 고기 샤브샤브 와 함께 <laughs> 음. 아, 이 비장에 음. 일본식 도미찜. 오. 야, 이 도미가 음. 아,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음. 이 도미에 대해서는 아니, 저 없을 때뭘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아, 추석 때 우리 글신 음. 팬이신 김동준 대위님께서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대위가 왔었습니다. 예, 아니 대위님이 우리 김 대위가 음. 어, 군산에서 근무하다가 음. 우리 집 근처에 공군 본부로 음. 어, 지금 옮기셨나봐요. 아, 아. 근데김 대위의 그 부친께서 통영에서 이렇게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그서어아그 무슨 생선을 보내신다고 해서 s l i 또 생선이시냐 음.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요즘 생선도 비싼데 음. 야 이거 추석 상 a 나차례상 e 나 올려야 되겠다 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택배가 왔는데 도 s like, I 왔는데요. 도 k 미한 마리가 그냥 아한 어, 60cm? 오. 전 이런 도미 처음 봤어요, 예. 도미한테는 이렇게 큰생 얼굴만한 아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선생 얼굴 제... 어 그러니까 일단 이 구울 수가 없어요 아, 만드만스프라이트 없어 스프라이트리 어, 네. 없어 어. 음. 그럼 두께가그게한이 정도 되는 음. 한뭐 두께가 한10한 2cm 정도 되는 음. 어 무지막지한 아 어. 너무나 이렇게 선도 높은 음. 도미를 보내주셔서 제가 추석때 여러 손님들을 음. 참잘 치렀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그 만드신 과정을 좀아 예, 그래서 뭐또 역시 도미하면 음, 그래서 본래는 이제 이걸 이제 구워서 추석상에 올릴 생각이었으나 음. <laughs> 도저히 구울 수가 없어서 아, 어? 크기가 어. 어우 어. 정말. 그이 뭐 도미 아니라 뭐그 고래가 왔어요. 그이 물을 세 마리를 어, 보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건 뭔가 형태를 무너뜨리면 너무 이건 좀좀장히 어, 가오가 많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도미도 가오가 도미면 가오인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들은 이제 그 우리 일식집에 가면 도미머리찜 어, 이런 거잘 먹잖아요. 어, 그래서. 이걸 그런 방식으로 어, 아예 통째로 찜을 하자. 아. 손 하나도 안생 상태에서 비닐만 벗겨내. 예. 아, 비닐 내장과 비닐을 벗기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방, <laughs> 어, 어. 아, 저 비닐을 긁으시는데 어, 전 진짜 긁으시더라고요. 저는 비닐 하나가 500원짜리만한. 예. 네. 어. 아, 정말. 아, 500원짜리까지는 아니고 50원짜리 반만한 게요. 음. <laughs> 사방에 튀어다니는데 어.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예. 이피늘이 거실까지 해서 다시 나중에 <laughs> 다음날 발굴되다라는 <laughs> 어~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어~ 어~ 그래서 그 피누를, 해서 그 비늘이 눌 끼고 돼서 이렇게 이제 음~ 간장과 <laughs> 어~ 물엿 음~ 생강 <laughs> 어~ 이런 이제 전염 그리고 육 그~ 또 이곳에서도 육수를 냈죠. 아~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찜 그러고 저~ 역시 이제 이 도미찜류에 꼭 들어가는 아, 무와 우엉, 음, 김피라. 음. <laughs> 어, 너무 잘 됐어요 두번 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도미찜을 일본식 도미찜을 음. 해서 많은 분들을 음. 즐겁게 했고 음. 또한 마리는 음. 살을 쳐면서. 도미전 아 예, 굉장이게그 네. 그러니까 천벌 받을 옷 옷이, <laughs> 옷이 이렇게 두껍지 않은 도미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생살에 스치기만 해어 이렇게 그 전문가를 살짝 스치기만 해서 음. 그대로 구워내. <laughs> 저는 그 옆에서 제가 조리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다 모든 걸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걸신께서 이렇게 집무실에 서재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실 때는 음. 걸신이자 음. 나태신으로서 이제 음. 거의 선언을 까딱 안 하시는데 음. 아니 요리하실 때는 어 음. 아, 그놈이 너는 어디 꼼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서 모든 진짜 도미 비늘을 벗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혼자 다 그냥 네가 없으니까 시킬 수가 없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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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가왜안 저희 나오나 했어요. 어, 어. 그래서 무엇보다 놀랐던 게 사실 이게 조청을 이렇게 어. 막 찜에다 하셔갖고 이게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어. 아니 찜에다 이렇게 조청을 어.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백종원 프로를 너무 많이 보셔갖고 어. 드디어 어. <laughs> 단맛에 빠졌다 어, 단맛에 빠지신 거아 생각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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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완성된 찜을 먹어보니까 어. 야 이게 신의 한수야 정말 이 조청의 그런 단맛이 아니라 음. 정말 그그 그 도미의 그 담백한 살을 풍미를 확 올려주죠.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음, 음. 어그 맛이 음. 제가 본연이게 또 이제 우리 또 걸신 투어를 음. 갔다 오신 음. 어, 분의 그 호의로 또 민어탕도 먹어보고 그냥 민어 많이 먹었는데 음. 야 이런 그래서 저는 진짜 민어 먹을 때야 이게 민어의 맛이 흰살 생선의 끝이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었어. 걸신께서 이 해주신 이 도미찜 그이팬이 프라이팬도 아니고 이걸 같은 그 거기에 <laughs> 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laughs> 머리하고 꼬리, 아, 꼬리쪽은 살짝 덜 익었어요. 그래서 네. <laughs> 다안 들어갔고. 근데 이걸 딱한 점을 먹어본 순간, 야, 진짜 이 도미가 왜 생선의 왕, 인가 여왕, 음. 여왕, 참왜 음. 장돔, 돔건인가? 음. 이런 것을 저시 느낄 수 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음. 그, 그 도미가 세분 오셨는데 두분 드셨고 한 분은 그럼 어디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 거. 뭐, 그러니까 도미를 찜으로 두번해 먹고. <laughs> 어. 한 분도 안 남아 계시는. 아한 분도 아. 없죠. 아참 아. 아, 아, 아깝습니다. 저는. 예. 특히나 우리 입잘기로 유명한 음. 우리 선생님의 자재분, 음. <laughs> 자재분이 와서. DJC. 그렇죠, 네. DJC가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군말 없이 그냥 어. 도미만은아 음. 전혀 그냥 음.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음. 미친 듯이 드셨다. 어. 네. 야저 진짜 와, 이게 도미맛이구나 아. 정말 세상 느낌 또 정말. 어떤 공력이 좀 증가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만 뭐 도미 자체가 너무 좋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 어. 제가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미는 시장에서 사기가 어렵거든요. 어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알이 작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양식 도미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한 3kg가 되면 이제 3kg 이전에 출하를 합니다. 아 왜냐면 언제까지 먹이야 돼. 많이 <laughs> 돈 벌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참 아 치, 치, 흔치 않은 기회를 아, 이렇게 이참 좋은 명절 날에 제공해주신 아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공무대의 <laughs> <원부대위, 웃음> 김동준 대위와 그리고 그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공모 <laughs> 뭐안 먹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사실 걸신께서 그때 이제 도미를 도면 먹으면 이제 도미를 거의 어, 정말 많이 못 드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샤브샤브를 또 <laughs>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돼지고기 샤브샤브. 샤부샤부. 돼지고기 샤브샤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한 40만원을 호가하는 음. 이 정말 살치살이었죠 그게. 아 채끝 채끝. 음. 채끝살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어. <laughs> 채끝을 이렇게 샤브샤브를 해먹었는데. 아 세상에 투플러스로 내가 참 샤브샤브를 해먹는건 또 어. 처음이네 또. 그렇네. 근데 아무래도 그 비교 대상이 정말 투뿔 체크시다 보니까 음. 같이 오신 분들이 원래는 저희 강상그 걸치는 상 말씀드렸다시피 샤브샤브랑은 돼지고도 맛있다. 어 훨씬 맛있습니다. 이런 것이었는데 어. 투뿔 체크시다 보니까 어. <laughs> 오신 손님들이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쇠고기 쪽이 더 맛있는 거야. 어. <laughs> 어.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돼지고기가 더 이렇게 향이 많이 나는데 음. 야, 채끝, 이 투뿔 체크는 음. 정말 40만 원을 놓고 하는 이 체크는 어. 야 그냥 저그 뒤에서 몰래 생으로 막 먹었거든요. 어, 날로다가날로 <laughs> 먹었는데 어. 입에서 녹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저도 요리는 정말 제주는 걸신께서 부리고. 음. <laughs> 입맛은 바꾸는 제가 다 어, 저와 어. 손님들이 먹은 한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정말 아, 맛있었겠네요. 네. 우리 자방구 손님은 또그 사이 저희가 어, 도미와 티켓을 어, 먹는 건데. 굉장히 거그 역시 그 기계적 효도는 네. 굉장히 그, 그 후회를 남긴다라는 아. 다시 한 번. 배웠고 저는 뭐 이제 추석 때 대전에 네. 다녀왔고 아 그렇군요. 예 다녀와서 뭐별 다른 일 없을 때 명절이니까 부모님이 또막 이것저것 싸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먹고 있고. <laughs> 네, 뭐 아, 뭘 싸주셨나요 주로? 저희 어머니는 꼭 명절에는 다른 건안 하세요. 또 전은 꼭 있어야 된다. 아. 항상 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을 또 잔뜩 싸주셔가지고 전을 가지고 뭐그 다시 데워서 먹기도 하고. 저는 뭐~ 찌개도 끓여 먹고 아, 그걸 그렇죠. 지금까지 먹고 있고 근데 그~ 지금 저 없을 때 하여튼 저 빼놓고 두 분이 드시는 <laughs> 그~ 도미와 샤브샤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그, 네. 그~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특히 그~ 돼지고기 샤브샤브는 좀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코엑스 맞은편 뒷골목인 하나샤브정이라는 곳에 가면 그 집에서 그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네. 그~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하나와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 도미를 가지고 이제 도미 술찜을 전함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살을 이제 필레만 좀 떠가지고 손바닥 크기만 하게 한네 덩어리 정도 떠서 요거는 뭐 집에서 해, 시도를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도미 살만 바른 거를 정종 있잖아요 음. 백화수복 막 이런 거물한 방울도 안 넣고 그냥 정종만 그거 끓이는 거예요. 그럼 뭐 꼭 비싼 정종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정종 네. 그거만 넣어서 끓이고 간만 이제 소금 간하고 약간의 그 후추 백후추 까만색 넣으면 떠다니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미나리만 살짝 얹어서 그 먹으면 그 정종이 쌀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코올은 다 날라가고 그 쌀이 깊고 풍부한 풍미가 도미 살과 어울려가지고 국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하고 거기에 그 위에 올린 이제 미나리와 도미 살을 그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게 이렇게 음. 제가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못해드려가지고 음. 김대휘 내년 추석을 나는 기다리겠다 <laughs>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거에요 아 이게 진짜 걸신께서 아. 말씀하셨지만 예예 예. 야 거의 이게 뭐저 도미 크기가 예. 이게 거의 저0만원 호가 하겠던데요 나못 먹었네 그만 얘기해 <laughs> 아전 그거... 아, 얘기가 나왔으니 가는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아, 네여 제가 이번 에 이번 추석 때는 이 전가족 좀 쇼를 했습니다. 음. 아. 저는 좀 제대로 붙여볼까 이제 생각을 음. 하고 그런데 그 포노 선생이 붙신 거예요? 어, 제집 앞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 첫날에 롯데백화점 지하에 장을 보러 가는데 음. 문을 닫은 거예요. 저, 아 전날인데? 어 전날에 당일날만 쉬는데? 글쎄.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제가 지금 또 운전 면허 취소 중이라 음. 차도 없고 이 걸어서 장을 보러 올그 장을 볼그절리 시장은 너무 멀고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고 근처에 또 이렇게 그런 대형마트도 뭐. 없습니다 네. 어 제일 가까운 데가 신도림역 네. <laughs> 아 이런 근데 또 제가 또 오후에 생방 추석 또 특집 뭐 생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뭐 어떤 생방이었어요? 음 어... 라디오. 예 라디오 교통방송 뭐이는 거. 아 사람이에요. 24시간 특별 생방송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 어, 지금 방송하러 을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재료는 어느 정도 해놓고 방송 갔다 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재료를 음.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맞추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한 이제 그 음악하는 그 저기 와인하의그 전상규라는 음. 친구. 한테 내가 좀 꼬셔가지고 야나 저기 어디 가까운 이, 뭐 이마트라도 좀 들려가 주라. 그래서 음. 이제 용산 이마트로 음. 갔습니다. 추석 전날. 전날. 어, 전쟁 부동산에서? 전쟁터에 가셨는 얘기죠? 그렇죠. 밤한 아홉 시 어, 가던데요. 일단 뭐 없어? 주차장에 차를 못대 일단. <laughs> 아무래도 뭐 차를 못 대도 날 내려주고 얘는 갖고. 어, 어, 어. 어, 일단 뭐. 재료들이 뭐 탕국을 끓여도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뭐바지락이런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음. 뭐 일단 있으면 그냥 뭐다 집어가. 어허.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앞에서 전을 해서 팔더라고요. 음. 도저히 지금 가가지고 전을 붙여서 음. 할어서 그냥 완성된 거라도 사야겠다. 아는데 음. 어 그럴 때단 아주머니도 아니고 한 스무 살땐 청년이 붙이고 있어요. 너무 거칠어. 뭐 어. 보니까 모양도 뭐좀 대각 깎이고. 삼각 땡이나 사각 땡 말인가? 아 사실 요즘 그냥 요즘 그 보면 저는 대부분 다 우리 청년들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친척집 어. 가도. 아마 그아주머니 아드님 같아 그냥 아. 뭐 그냥 대충 정말 저삼촌 벌초하듯이 붙이고 있는데 <laughs> 삼각형 사각형. 어. 음. 아 저삼촌 벌초니까. 저걸 내돈 주고 사야 되나 싶을 그치. 정도의 전이에요. 그 아, 근데 그나마도 음. 없어. 그것도 막 엄청 아, 사라. 그냥 막 아기 다툼이라는가 아마 음, 이건 이런, 음. 이런 상황을 두고. 한편에 막손 언제가 뜨거워서 집어갈라고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뭐 모양은 갖춰야 되니까 그치. 뭐 이제 음, 생선전이랑 뭐 이런 이런 저런 전을. 동태전. 어 동태전이랑. 이렇게 뭐한 서너 종류를 그리고 이제 빈대떡까지 해서 이렇게부터 종뭐 이렇게 막 간신히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그 그람을 재는데 한 6만 몇천 원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상위에 그러니까 올릴 정도 어. 상위에 올릴 정도면 사실 어차피 뭐산돈 뭐 주고 사는 전인데 그냥 뭐 그냥 차례상에 올릴 정도의 에이 불량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어 차를 지내고 한끼 먹고 뭐 점심 때 손님 와서 핫좀 먹으면 없어질 정도예요. 두데시분량인데 음. 그게 6만 몇 천원이에요. 아, 하... 저기 전 거리 가면 2만 원치만 사면 3일을 먹을 텐데. 어. 아. 그런데 아 야, 이 전을 너무 비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전을 어쩔 수 없이 붙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음. 집에서. 어. 그래서 이제 생활한 것이 그러니까 어.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전 때문에 이 명절에 다또 집집마다 음. 어, 또이 많은 며느리들이 또 이렇게 장 기름 냄새 폴폴 풍기면서 곤죽을 당한, 당한다. 오. 전이 이렇게 비싸니 사먹는 전이 이렇게 비싸니 이건 뭐안할 수도 없고. 음. 만약에 그몇만건 손님 치료는 어른들이 있는 집이면은 도대체 저를 얼마나 있어야 돈을 얼마 네. 몇십만 원짜리 사야 되겠는가요 정말 <laughs> 만들어서 해도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죠 만들어도 네. 그 재료값이 만만치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그 채반으로 새 채반하셨거든요. 네. 어이고 그냥 며느리들 둘 앉혀놓고 거의 4 시간 동안. 네. 하... 그랬습니다 진짜. 네. 그럼 저 재료값도 만만치않잖아요 예. 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laughs> 딴건 몰라도, 몰라도 남학생들이 전두치는 거는 실습을 꼭 집어넣어야겠다. 남학생들이. 어. 그래서 이게 요즘저는그 집에서 음, 남자들이 전을 붙이는 것이 이렇게 그 룰로 잡아 가는 집들이 있어요. 요즘 은근히 많이 네, 은근히 많이 그렇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이건 남자들이 붙여야 돼. 여자들이 붙이게 하는 너무 중노동이야. 어. 저는 오히려 명절 때 요리 안 하는데. 음. <웃음> <웃음> 평상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에.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 어. 사실 뭐 제가 그또 우리 맛있는 라디오 음. 저번 주 아, 저저번 주죠. 음. 저저번 주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 또이 북한에서의 그 추석 얘기를 들었었는데 음. 그 북한에서는 이제 설날을 잘안 챙기고 음. 모든 그 어떤 그 음식 재료를 다 모아서 음. 추석에다 한꺼번에 폭발시키신다고 음.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laughs> 지금 남한 쪽에서도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그 근홍이하고 그 추석 때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근홍이네 집에는 그 명절 따지지 않고 아, 그렇죠? 모든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추석날 네. 뭘 먹었다고요? 아. 자 그러냐 그랬었나? 아 저희 족발을 주로 <laughs> 먹죠. 그 형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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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는 무조건 명절이면 떡국을 먹는다고 추석날 아, 그 아, 전화했는데, 그렇죠. 야 추석 음식 좀 먹었냐 랬더니 떡국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잠깐 잠깐만, 잠깐만 떡국 은 부정 아이가 그랬더니 저희 집은 무조건 명절에 무조건 떡국이에요. <laughs> 그렇죠. 뭐 저희는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 왜냐면 저희 어머님의 종교가 이제 아, 기독교라서 어. 뭐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 또 이제 그 그냥 명절 비스무리한 음식을 떡 해서 먹는데 어. 어머님 한 밥하기 귀찮아시고 그러시니까 그냥 <laughs> 어, 떡국 먹고 그냥 떨어져라. 추석 때 어. 떡국으로다가.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추석 때햅쌀로다가 그렇죠. 네. 만든 햅쌀로. 걸로 네, 떡국하는 음. 거 의미 있습니다. 어. 네. 뭐 굳이 쌀살일것 같지는 않지만 네. <laughs> <하여튼> 네. 잘 <laughs> 먹었습니다. 아, 저는 뭐 어쨌든 우리 걸신께서 해주시는 <laughs> 정말 최고의 그 만찬을 먹었으니. 추석 때 저는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 추석 때 이제 기계적 효도를 하고 집에 와서.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한대도 선생님의 그 음반 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네. 새로 나온. 네, 거기에 그 우리 또 전인권 씨가 불른그 자유의 길이라는 노래를 나이 노래를 좀 듣고 싶다, 갑자기. 그래서 아. 그거를 엄청 크게 딱 틀어놓고 털어, 들었거든요. 네. 그걸 다 듣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딱 나갔는데 나가려고 이제 현관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대문을 봤더니 거기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있어요. 아, 네. 제가 이 2002호에 사는데 아 안녕하세요. 19, 1902호에 사는 사람인데 네.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게 포스트잇을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참 태어나서 지금 이리로 이사 온 것도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위에서 떼어가지고 이사 왔는데 굉장히 그 죄송했다. 다시 한번 그 레미안 1차 1902호에 사시는 분께 죄송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아, 진짜 이 우리 한국인의 주거 형태마저도. 네. 음악에 굉장히 적대적인 네.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구조다. 맞아요. 아,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예. 정말 무슨 순위 조작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냥 <laughs> 이것도 문제지만 예.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대한민국 음악 듣기 참. 음악 힘든 음악한 곡 듣기 어렵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물새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웃음> 네. <웃음> 이제 이 방음 차음 맞아요. 공사들을 좀 확실해야 돼요. 맞아요. 이건 뭐. 그 사실 제대로 으면 이렇게 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밑에 사실 전날 거의 안 됩니다. 네. 음악 듣는 거잘안 들려요. 근데 네. 이런 기본적인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이웃간에 살인도 났잖아요. 부르고 아, 막. 예, 불지르고 뭐 살인 나고. 저도 이렇게 그 저는 열로 이사 오고 안 뒤에는 좀뭐 아직까지 아무런. 아, 역시. 어, 왜냐하면 제 밑에 집이 비어 가지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는데 어뭐 지난 저번 그 수지 음, 아이고. 강원랜드, 음. 응, 수지점. 후 강원랜드 수지점 구 강원랜드 수지점 아, 어뭐 밑에 뭐 그러니까 우리 오디오는 오디오를 틀어 스 꿈도 먹고 음 책상 위에 있는 컴 오디오 물론 제컴 책상 위에 있는 오디오가 조금 소리가 아, 크긴 해요 아, 아, 아. 아 그거 그것 듣는데 그것도 아침 오전 열한 시에 소리가 크시다고. 아이고 할머니였잖아요. 예, 올라오셔서 아. 어 뭐. 아주 그냥 생욕을 그냥. <laughs> 하, 저도 아. 비슷한 좀 문제 좀 시달리고 있는데, 음. 어 우리 또 밑집이 비면은 음. 또 그게 밑집이 밑집을 어떤 울림통으로 멀리 빠진다고 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블로그 보니까 어, 윗, 윗집의 층간 소음에 대항해서 음. 그 천장에다가. 우퍼를 붙여서 어. <laughs> 이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나 소리가 들리면 우퍼를 이렇게 연 틀어서 이렇게 복수를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런 포스팅도 있고 음. 야 이렇게 좀 팍팍한 게참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팍팍해진 거같 진짜 사는 비극입니다. 게 바로 저희 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음. 오늘짜 뉴스를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음. 그 치킨집이 6만0천 개라고 음.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지점을 다 합쳐 온 것보다 많다. 음. 뭐 이런 식의 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치킨집을 그 봉급쟁이들의 무덤이다. 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 그나마 정말 그 무덤조차도 음. 좀못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인데, 지금. 예. 하,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 온 서부농산 이.담.채.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또할건 해야겠죠 그럼요 <laughs> 이런 정말 하수성하고 정말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걸신 게시판에 예.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저번주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음. 어 근데 또 저희 걸신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음. 저희 걸신 방송을 좀 쉬면 은 적당히 글을 좀덜 써주시는 게 있어서 음. <laughs> 굉장히 감사를 항상 드리고요 네. 일단 소개해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감사드리는 맹렬우주할량님 최근에 저희가 좀 너무 바쁘시다 음. 좀 뜸하다 했더니 바로 또 2회차를 그냥 바로 업,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음. 맹렬우주할량님하고 안그리님 막고막고님 네모투님 유라차차힘내자님 그리고 아 정말 그래픽으로 힘써 주시는 사우스사우스나님께 중국에 계신 분이 이 그러게요 네. 정말 저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어, 먼저 바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펜님이 이제 또 항상 요즘 이분께서 하, 정말 저는 이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신흥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계시죠 그렇죠 원래 근데 또 음식 얘기라는 게뭐 친구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좀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제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기억을 더 더듬어 보면은 음식 얘기는 꼭 우리 저희 부장님이나 윗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드 어른들이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하향식으로 다.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상향이 잘안 되는 네. 또 제가 뭐 이렇게 그 어디 뭐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평양냉면의 맛은 말이 이런 얘기하면은 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하향식으로밖에 얘기가 잘안 되는데 음. 정말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음. <laughs> 정말 걸신 게시판에 아주 음. 그냥 뭐 정말 폭발을 해주고 계시고요. 음. 어 정말 저도 중간중간에 책 같은 거참잘 조금 조금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음.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도나스님 글 한번 소개해 를 주시죠. 우리 예. 이분도 그 저희 열혈 애청자신데 그렇죠. 도나스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부산은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고 그렇죠. 식혜를 단술, 홍합을 담치, 네. 별달리 아, 예. 예, 예. 어, 여기에 여기... 대해서 이제 별달리다님이 예, 예. 어, 이분도 본인께서 이제 도나스님이 부산 출신인데 음. 이분도 본인도 부산 출신이라고 하면서 음. 홍합하고 담치는 다르다. 안 음. 글로 안 주셨어요? 다른가요? 다르다 다르다고 해요? 다르다고 다르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음. 보니까 우리가 흔히 홍합이라고 먹는 게 음. 이게 진짜 홍합이 아니라 음. 이 지중해 담치 음. 혹은 이제 그 진주 담치라고 해서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상선이나 음. 군함에서 이렇게 그뱀 밑바닥에 따닥딱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음. 그걸에서 넘어온 애들이고 진짜 홍합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드물고 음. 우리가 먹는 게다 담치라고 음. 이런 걸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부산은 담치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홍합을 네. 따로 부르는 말 홍합이 따로 다른 종류가 부산이나 이래서 가령 아~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에는 섭이 있죠 섭섭예 아, 하여튼 섭. 아. 네. 음. 그 사진도 남기셨는데 음. 하여튼 한국의 어떤 우리 전통 홍합은 음. 크기가 좀 크고 네, 그게 이제 섭이죠 음. 아 그렇군요 아 그걸 또 이제 따로 섭이라고 부르게 되는 섭. 거군요 하여튼 담치는 좀 작고 맨들맨들하고하고 음. 하더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사투리의 향양뿐만 아니라 가끔 식재로 이름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이라 고향 가시는데 각 지방마다 표준어를 떠나 고유한 식재료 이름이 혹시 있는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음. 공부하는 또 걸신 진행자. 음. <laughs>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부추로 한정하자면은 일단 경기도와 강원도는 되게 부추라고 하고 전라 남북 들어가면은 솔이라고 맞야 솔. 네. 소리라 그래. 아 보충. 네. 보충과 또 소라고 비슷하게 생각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담배 소리인가요? 아니 소나무의 그.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전구지. 전구지. 그리고 이그 사이에 또 우리 자만구동원님의고향이신 충남이 졸. 이거는 <laughs> 제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음. 음. 뼛속까지 충청도 분이신데 네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정구지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전 어. 네, 부산에 부산 아까 네. 똑같이 쓰네요. 네, 항상 전구지라고 네. 하셨어요. 하여튼 그럼 졸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적경지대에서는 소불이나 소풀이라고 그런다고. 아, 맞아요. 소불이라고 해요. 네. 어.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음. 세울이라고 해서 또 제주도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요한데 음. 이게 이 소불과 소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또이 블로그 분이신데 블로거분이신데요. 음. 그 노인봉이란 블로그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에 이제 이분께서는 어, 소불은 이 솔의 예전 형태다 라고 하서 문헌에서 보니까 중세 국어 형태가 순경음 비읍 형태가 나타지 않아서 아또 이게 우리 걸신님 앞에서 이렇게 아. 국문학 얘기하니까 굉장히 음. 막 순경음 비읍 네. <laughs> 순경음 비읍 형태가 나타지 나 않아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하여튼 오늘날 서울이 어, 혀불이 변해서 됐다고 이분 말로는 네. 그래서 그래서 소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읍이 사라지면서 소소 울로 됐다가 소리 됐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든 게그 저희가 그 추석에 네.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송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송편 속을 여러 가지 넣는데 음. 네. 선생님 송편 안에 넣는속 재료 뭘 좋아하세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깨도, 깨도 있고 콩콩 뭐. 뭐 넣죠. 네.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안 다니까. 아 네, 저도 콩참 음, 싫어합니다. 네. <laughs>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그 콩이 네. 동부 콩이라고 하는. 동부 콩. 어? 예. 오, 네. 알아요? 아, 모르죠 저는. 아, 이게 그 동부 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동부 콩으로 만든 걸 좋아하는데. 어, 동부 콩이 어떤 콩인가요? 이게 돈부가 아니라 동부 콩이더라고. 아, 네네. 네, 서부 동부할 때 동부 콩인데. 아, 경상 콩인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아이드 피스. 아, 그게 동부 콩이더라고. 이게 콩에. 까맣게 이렇게 <laughs> 어, 언뜻 보면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네. 콩눈 이렇게 있어요. 아, 네, 그걸 동북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켜보고 있다. 어, 표준어가 아닌 줄 알았더니 동북콩도 동북콩이 표준어더라고요. 아. 네, 블랙 <laughs> 여기 블랙아이피스예요. 약간 그 느낌도 그, 그 남고메실이라고 있잖아요. 또 난코메실이라고 해갖고 네. 그 일본 매실인데 네. 그게 무슨 그쪽에 남남 어쩌고 고등학교인데. 네. 그 고등학교 이름을 따서 음. 남고매실이라고 어.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음. 저도 이게 그냥 뭐 사투리인가 아니면 지역 말인가 싶었는데 음. 그게 정말 품종이 이름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이동북콩을 어렸을 때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 단맛이 별로 없어요 음흠. 근데 구수한 맛은 있는데 네. 근데 요거를 하여튼 쪼가 지고잘 네. 으깨서 그 송편 속에 넣어도 상당히 훌륭한 맛이 나. 아, 요즘에서요. 으깬 예. 건저 거의 못 먹어 본것 같아요. 이게 쪄서 으깨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새 이제 파는 송편 가게 가 봐도 동북콩을 속으로 는 송편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아무래도 좀다 예. 입맛이 뭐단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이이이 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좀 다른 특집을 하던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또 음. 게시판에 댓글로 많이 남겨 주셨으니까요. 음. 다음에 또 다뤄 볼 이제 좀 이런 죠 이렇게 또 아, 예. 명절마다 이 추석 상에 오르는 게다 지역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데는 뭐 닭을 올리는 맞아요. 동네도 있고 뭐다그왜 올리냐, <laughs> 상 상놈이냐 뭐 문제는 네. 뭐 상어는 이제 유명하죠. 네. 아 상어. 아. 어. 아 어,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물류 문제 때문에, 어, 바다에서 나는 것을 올려야 되겠는데,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다 상해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그걸 견디는 이제 그런, 그씨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상어였습니다. 어, 홍어도 마찬가지죠. 어, 근데 이제, 우리, 그, 남해 해안 지역에 올리는 해산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군소라는 게 있습니다. 군소? 예. 네. 네. 사실 군소는 남해 동해 서해안에 다, 다 서식하는데, 네. 네.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좋아하는, 거. 근데 저희 집은 안 올리거든요. 생긴 것도 음. 좀 그게. 야, 좀 흉측합니다. 네. <laughs> 제사상에 올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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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 꼭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군소 같은 이제 그런 또그 특이한 이제 각 지역별로 그어 다양한 그 차이들이 있다는 거. 음. 어. 근데 이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뭐 이렇게 나름 어떻게 규격화 돼 있잖아요. 뭐뭐 네. 올리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한테나 이제 근우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아, 그렇죠. 음식을 올리는 게 저는 더. 아, 의미가 있죠. 어, 예. 격식도 네. 중요하지만, 네. 어, 아무래도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돌아가신 일을 또 추억하고 기리는 음.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을 네. 올리는 것은 의미가 전혀 있다고 봅니다. 복숭아는 안 올리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 야나 죽은 복숭아 올려 나 복숭아 좀. 그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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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려 드려야지. 이게 <laughs> 뭐 귀신을 쫓는다 이런 의미에서 네. 안 먹는 거죠? 그게. 네. 네. 사실 저희도 저희 집안 어르신이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어. 저희도 제사를 한참 지낼 때는 바나나를 항상 어. 어, 올려서. 과거요 <laughs> 그렇죠.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 제사를 안 지내시기 때문에 어, 이제 오케이. 따로 이렇게 상올리진 않는데 음. 바나나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음. 다음 사연 근홍 씨가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소년공원님이 음.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거트, 본젤라또 뭐 굉장히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음. 칼로리 하면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음. 최성현 선생께서 님잘 아시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만. 잘 아실까요? 어잘 준비를 해오시겠죠 조사를 해오시겠죠 근데 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게시판에 어 페루진아님이 음. 어, 어 이분께서 관련 업계에서 좀 일을 하시는지 음. 아니면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신 건지 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류를 좋아하시면 네. 그 차이를 다알수 있을 거다. 어, 그럼 우리 우리 정원 님께서 <laughs> 아니, 먼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분께서 일단 이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차가운 어떤 이 형태로 서 이제 소르베토우소르베라는 음. 물로 만든다. 음. 그래서 워터 베이스. 음. 그리고 이 이탈리아의 젤라또는 음. 우유를 만들 우유 베이스 음. 우유로 만들고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 우유로 크림을 낸 크림 베이스라고 음.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음. 그래서 이 칼로리는 당연하게도 이제 물이 제일 칼로리가 없으니까, 음. 어 소르베또, 음. 샤베트가 제일 칼로리가 없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젤라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이 제일 칼로리가 높다라고 음. 말씀해 주시면서 음. 어 계속 이게 설명 을딱 해주셨어요. 어 근데 이제 음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이제 물, 우유, 크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에서도 뭐 아이스크림류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저도 집에서 이제 어 그런 거예요? 가 만들어 먹는데. 그뭐 이게 그 물이 베이스가 된 솔벳 지나 아, 아니면 네. 뭐, 뭐 아이스크림이 됐든 우유나 생크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네. 재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네네. 탁 넣고 다얼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서 먹으면 안 돼요. 오, 네.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꺼내서 계속 얘를 저,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한아 7번 정도? 네. 아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재료 막 갈아. 네. 막 물하고 섞어서 우유 섞어서 때려넣어서 네. 냉장고 네. 넣어. 네. 꺼내. 그럼 그냥 얼음이에요 그거는 그 그렇죠, 뭐 소르베 그나마 가깝다고 할까요? 그것 아니 그냥 얼음이에요 그냥 딱딱한 얼음. 아, 얼음. 그래서 네, 중간마다 네. 꺼내서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분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홍대나 에 어떤 인사동 가면 항상 있는 그 음. 터키 아이스크림 조다 빼서 따면서 이렇게 음. 사람 약올리는 음. 찐덕찐덕한 그 아, 거. 그렇죠?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찐덕찐덕한 이유가 이 아이스크림 내부에 이제 돈두르마라고 해서 음. 그 식물 뿌리의 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쫀득쫀득한. 음. 그런 걸 준다고 하고요. 음. 그 외에도 이제 이 우리가 그 맥도날드 이런 데서 항상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어 바로 뽑아져는 일단 영하 4, 6도 정도에서 굉장히 낮게 음. 낮은 아 높은 온도에서 음. 하는 거고 웬만한 아이스크림들 같은 경우 이제 웬만하면 그 18도나 20도 중그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영하 이렇게 음. 생산하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4도에서 영하 사육도로 높은 온도에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난다. 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걸신 게시판에 글란 수신조꼬모님의어 음. 어떤 아 이자만고도님 계시던 근처에 계시던 분이니까 음. 말씀 좀해 주시죠. 참, 그 제가 브라질에서 한 4년 반 살았는데 그게 보수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네. 어쨌든간에 조꼬모님께서 올리신 네. 사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 아르헨티나에서 30년째 거주 중입니다. 지금도 살고 계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여기 전문직은 큰돈 버는 직업이 아닌지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음. 저는 10대부터 소고기를 하루에 거의 1kg씩 먹고 살았고 <laughs> 하루도 안 빠지고 고기만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프로세코 님이 아, 그렇죠. 볼리비아 소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볼리비아 고기도 고기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알기론 즐겨서다. 아, 이 지역 부심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 이유는 고산지대에서 그 소를 키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도 고산지대 소가 있긴 있지만 대초원인 팜파지대에 비해서는 그 평가가 별로입니다. 팜파지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소는 일단 방목을 애들이 아, 그렇죠. 그냥 놈에다는 얘기죠. 하고 그렇죠. 소의 품종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여기의 품종은 헤레포드 음흠. 그 앵거스, 앵거스는 아, 제일 호주에서도? 많이 먹는 예. 앵거스 그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먹이는 그 이제 그 음, 이 사료도 네. 콩과 작물이라 하여간 아르헨티나 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아, 지역 부심이 하듯 드하십니다 예. 이제 콩도 이제 바로 먹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그 잎, 아, 콩 잎, 네. 콩도 물론 먹이고 콩 잎도 네. 먹이고 그래서 하여튼 아르헨티나가 훨씬 소고기가 맛있다라고 아, 네. 하시고 그리고 여기 소고기는. 그 반짝 한짜 반짝, 반짝 반 마리 정도를 잡아서 이제 도추, 이것저것 그 발라낸 게 100kg 정도일 때 도축에 먹습니다. 여기서는 그 테르네라라고 하는 그 구이용은 그다그 그, 이걸로 쓴다. 음. 송아지는 아니지만 여기 한인들은 송아지라고 불러요. 네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저도 알았습니다. 네. 100kg이라는 것은 정육점에 걸려 있는 반쪽씩 잘려 있고. 다 손질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 100kg. 100kg. <laughs> 정확하게는 80kg 정도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100kg가 넘는 건 노빌리오라고 해서 음. 더싼 고기가 있고 구이용보다는 다른 음식으로 해서 더 많이 먹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도 세계화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좋은 소고기가 다 유럽, 특히 독일로 많이 오. 수출되나 봐요. 요즘 쇠고기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걸 체험 중입니다. 좋은 쇠고기가 있다고 하지만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더군요 하여간에 20년 전에 먹단, 먹던 그 맛은 아닌데 20년 전에도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먹던 30년째 거주 중이시니까 예. 썩어도 준실하고 아직 싸게 먹긴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아르헨티나 소고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고 우리도 조꼬모님께서 네. 요거는 그 저희 그 걸신투어의 네. 주제와 이제 동일한 아, 그러게요. 예, 예, 예. 이번에 저희 가면 선생님 100킬로 먹고 오는 겁니까? <laughs> 아뭐 우리가 몇 명이 가나요? 한 30명 가까이 가니까. 네, 그래서 28명. 어우, 한 사람 앞에 3킬로면 100킬로네. <laughs> 안무것도 아니죠. <laughs> 네. 진짜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요. 아아르헨티나에서는 굉장히 싸게 먹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예. 뭐돈만 내면 야, 뭐. <laughs> 좋습니다. 소한 마리 정도야 뭐. 다음으로 예, 예. 우리 저격을 당하신 예. 볼리비아의 볼리비아 고기는 아르헨티나 고기에 비해서 별로다, 별로다라고 하면서 저격을 당하신 프로세코님이 예. 또 이제 폭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게서 볼리비아에서도 폭탄주를 먹는다. 음. 포도를 중에서 만든 술에 맥주를 섞어 먹는다. 음. 포도를 어떤 그 뭐랄까 고도주를 만들어 드시나 봐요. 음. 올리베에서. 그래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이제 빨리 취하려고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전왕고동원 님이 처음 걸신 데뷔하셨을때 까이피링이야. 그 까이피링이야. 네. 소개를 해 주셨죠.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까이피링이야는 그 럼이나 네. 그그 그 브라질에서 먹는 전통주인 카샤사 같은 술을 아. 준비합니다. 네. 집에서 살수 있어요. 럼 술은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 럼주를 갖다 놓고 네. 마트에 가면 라임이 다 팝니다. 라임. 아, 라임. 아, 한국에서 이제 팔더라고요. 그럼요 마트에서 네. 요거를 하나를 사서 사분의 네. 일 토막을 낸 다음에 음흠. 그 언더락 잔에다가 음흠. 라임을 넣고 설탕을 한세 숟가락 음, 설탕 네, 아 집어넣고 절구 공이 같은 거로 막 으깨 이놈을 아 막딱 두들겨 패 네. <laughs> 거기에다가 럼주를 넣어서 섞어 먹으면 그게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그 국민 그 음, 술인데 까이피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아서 자몽군 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맛있어서 막 먹다가 안징뱅이술이죠 이게 골로 가는 네. <laughs> 네. 안녕 로 갑니다 이거. 네. <laughs> 백종원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설탕이 네. 그냥. 어우. 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공부하는 음. 걸신 진행자. 음. 그래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엄청 길게 찾아봤네요. 그렇죠. 짧게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우리 이미 한국에서도 이제 1837년에 음. 양주방이라는 문헌에서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에 정류식 소주 한 잔을 부어서 음. 그다음에 이 소주가 맑게 위로 떠오르면 마시는 이 혼돈주라는 술을 이미 먹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때 넣는 소주가 붉은 색이면 제 자중홍이라고 해서 야 이름 멋있네요. 음. 근데 이, 이 혼돈주라는 게또 이제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또 등장을 해서 어 그랬나요? 검색어도 올랐다고 합니다. 오. 그 외에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우리 걸신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막걸리 한 말에다가 기린 비루 <laughs> 기린 비어 한 병을 딱배합해서 이 정말 비탁. 제가 만들어서 드려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미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드, 먹었다고 합니다. 오. 이분이 그래서 본인의 어떤 독, 그 특유의 레시피가 아니라 막걸리 더하기 맥주. 맥주. 선생님 드셔 보셨어요, 이거? 아니요. <laughs> 그래서 이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시대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음. 배운 맛이라고 합니다. 음. 그외에도 이제 아도니스 78님이 과하주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과하주 이제 여름을 이제 나는 술 해서 과하주라고 근데 이게 자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 여름을 난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과하주 자체도 이 16도의 약주와 23도의 혼성주를 넣어서 그러니까 고도주와 저도주를 섞어서 이 저도주의 보존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이제 나게 한다. 그래서 과하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 먹으면 정말 골로 가십니다 <laughs> 폭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이 서양에서도 이제 그 원래 이빠그 빠라는 말에 유래가 된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영국 선술집에서 음. 이제 퇴근한 노동자들이 싹싹 빨취 하려고 음. 뮤스키와 맥주를 섞어서 먹은 게또 음. 유래가 됐다고 라고 그래서 이제 보일러 메이커라는 칵테일도 이제 이 어떤 폭탄주의 형태다 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 그 외에도 독일의 이제 또 증류주하고 양조주를 섞은 유보트라는 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금지로 하는 사람들이 또 유보트를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꾼 그렇죠. 유보트. 그래서 이게 맥주를 가득 채운 맥주잔에 보드카가 든 잔을 떨어뜨려서 만드는데 이쪽에서는이 독일에서는 이 맥주잔을 맥주를 가득 채운 잔을 이렇게 조금 마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보드카를 섞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보드카로 가득 찬찬을 이렇게 먹는 음. 어, 그런 놀이도 한다고는 감이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일랜드 이제 주정뱅이의 나라로 네. 유명한 나라. 아일랜드에서도 아이리시 붐이라고 네. 그 335ml 기네스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이 스트레이트 잔에 채운 깔로아나이 베일리스 같은 리큐르 섞어서. 이건 좀 아유시 보면 뭐 어지간한 우리나라에서도 바에 가면 메뉴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요즘 또 이제 클럽에서 많이 먹는 그 예거마이스터와 이제 레드불 섞어 먹는 음. 예거밤이라든가 음. 그 아구아. 음. 아구아하고 이제 버닝텐스라고 또 많이들 아시는 그 레드불 비슷한 음. 또 그런 섞어 먹는 이 아구아밤 같은 이것도 이제 폭탄주다. 에너지 그러면서 드링크. 그래서 이제 예 역시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음. 술얘기에서는난질수 없다 이러면서 음, 음. <laughs> 많은 얘기를 나누셨고요 요그 사연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집에서도 그뭐 이건 그한 번씩 신기하게 해보실 만한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수입 맥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마스 같은데 그데 가면은 많이 먹는 호가든 맥주 한 병하고 아, 네. 기네스 맥주 한 병을 사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네, 네. 긴 잔에다가 네. 호가든을 먼저 반을 따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 호가든을 반을 채우고 기네스 맥주를 네. 거기다 바로 붓는 게 아니라 네. 수저 같은 거를 대고 오. 수저에다가 쫄쫄쫄쫄쫄 따라게 하면은 이 술이 두개안 섞입니다. 오. 오. 아. 그래서 아래는 노란색 위에는 기네스 까만색. 오, 아, 이게희한한 이렇... 술이 돼요 이게.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모르겠어. 요 하여튼 이렇게 어. 하면 여자들이 아주 좋아한다. 아 자방구도님의 그. 특별 레시피인가요? 아니요. 제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네.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호가든과 아 기네스를 섞어서 하면 이렇게 아주 모양이 예쁜 아 맥주 칵테일이 된다. 야, 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일단 긴자를 먼저 사야겠네요. 예, 예, 긴자이잘 긴장. 없으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술얘기 나왔더니 아주 본물이 그냥 터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부원구스토님이 중국 백주에 대해서 마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애니원님은 또 생맥주 얘기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무야산다님이 최근에 그 SMWS라고 더 스카치 몰트 위스키 소사이어티라고 이게 외국 사이트더라고요. 음.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그 싱글 몰트 위스키를 굉장히 이렇게 막 평가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런 사이트인가봐요. 음. 음. 그래서 여기서 따로 이게 또 위스키를 또 공급을 하나 봅니다. 음. 그래서 그를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거를 이렇게 또 어떻게 찾아서 음. <웃음> 드셨다고. <웃음>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그 일본의 그 몰트 위스키가 굉장히 많이 아, 그렇죠? 네, 많이 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 요즘 요즘에? 그 시비아의 네. 그 아, 몰트 위스키는요, 예. 뭐, 뭐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본의 그, 음. 그 몰트 위스키가 우리나라에 많이 최근에 들려서 확 풀린 거에 대해서 네. 그 무야산다님이 아, 어떤 음모론 그 같은 걸 네. 얘기하시는 데 그전에 그 없었는데 음. 갑자기 네. 들어오는 게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건 <laughs> 무야산다님이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러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국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보. 그전에도 있던 소리인데 음... 맥주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몰트 위스키 이게 그러게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에이 그럴 리가 어딨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laughs> 집에서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주장입니다. 이거는 음, <laughs> 아, 예. 정말 아무 이상 네, 없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일본은 그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원, 원조인 음. 세계 위스키 생산 베스트 3 국가 중에 맞아.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3 국가면 역시 스코틀랜드, 음. 캐나다, 음. 일본입니다. 아, 그,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음. 위스키를 만드는 곳이고요. 어, 제가 홋카이도에서 그 일본 위스키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다케스도의 네, 그 홋카이도에 니카 그 위스키 공장에 방문하면 이제 그게 시음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고 이제 또 바가 있습니다. 어 진짜 내용 좀 비싸. 돈을 줘야 술을 줘. 그러니까 시음장은 그냥 대충 어, 공장에 딸려 있는 데인데도. 예. 예. 근데 이제 딱그 싱글몰트들을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딱한 달에 한 마씩 붙여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한 70이 넘어 보이는, 어, 그, 이제, 분이 그 술을 딱한 잔, 바텐드가 이제 한 잔을 따라줍니다. 어, 그럼 이제 조명도 어두워요. 낮에 때도. 근데, 조금 이제 그, 마치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마실 수, 마시는 그런 분위기와 똑같은 음.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어, 근데 굉장히, 제가 그, 니카 30년,

싱글몰트 일본 싱글몰트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한국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은 일단 이제 싱글몰트는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랑 다르기 때문에 대공장 생산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싱글몰트 위스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싱글몰트 중에서도 소시적에참 많이 먹었던 맥켈란 같은 이제 리니스키들은 사실은 이제 싱글몰트치고는 굉장히 특히 램피디에는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공어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이제 막 거의 이제 막 조그만 한나든 양조장, 양조장, 양조장 단위이기 네. 때문에 어 사실은 공급이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특히 아이라이 섬의 위스키들은 더 그러합니다. 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제 그리도 가깝고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생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워낙 이제 좀 합리적인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급이 원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야마자키라든가 일본 정원리스키 정말 많이 보이는데. 야마자키. 네. 하여튼 뭐별문제 뭐 없겠죠. <laughs> 그렇게 빌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아브락사스님이 어또 걸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질문을 물어보시 셨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에 맛있는 라디오에서 이제 옹유관 출신 요리사 이제 윤종철 요리사님의 어떤 어 인터뷰를, 인터뷰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옹유관의 현재 냉면 스타일은 한국 어디랑 제일 맛이 비슷하냐? <laughs> 혹은 합정동에서 이 정말 윤종철 요리사의 냉면을 드셔 보셨다면 드셔 보시기에 어느 쪽이란 제일 비슷하냐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옹주관 옥유가, 북한 옹주관에서 먹어봤어요 비교를 하지. <laughs> 네. 그게 제참 아픈 점인데요. 근데 윤종철 요리사께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에 냉면 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연변에 있는 북한 식당 있어요. 아, 어. 그때 그, 그쪽에서. 네. 실제로 거기는 냉면인데 전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나는 아게 연변이라서 이렇게 보고 평양냉면이라파는구나 근데 윤중 의사는 그, 노, 메밀만으로 이 면을 내는 것은 서울냉면이다. 라고 아주 딱, 딱,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음. 어 그리고 비율도 메밀은 한 30, 전분이 한 70이다. 음. 네, 그런 이제 그런고 굉장히 굵습니다 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네, 제가 그런 냉면들은 그 평양까지 안 가고 연변에서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네. 아, 어. 제가 북경에서 먹었던 옹류한 냉요 예, 예. <laughs> 그 아, 색깔도 좀 시큼했습니다. 네.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색깔도 이렇게 이제 메밀은 그 껍질을 이제 거필을 하고 그 껍질을 제거하고 반죽을 하면 흰그 흰색이거든요. 아, 네. 흰색이죠. 네. 네. 근데 네. 음 사실 이런 냉면들은 이제 좀 약간 그무티티한 느낌의 면 라는 사실은 진짜 정말 이제는 평장냉면 서울냉면이라는 말로. 이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서울의 냉면에 입맛 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옹룡 냉면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깜짝 놀랍니다. 어, 이 냉면 아니야라고 음. 주장하실 수도 있는 약간의 웃기는 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 어. 그렇군요. 저도 베트남에서 일단 어떤 북한식당 유경식당에서 음. 먹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사실은 전 제일 비슷한 게 우리 유진식당이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느낌이 와서 되게 참. 평양냉면이 뭐 정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양냉면을 평양냉면이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게 아닌가. 어, 여기에 이제 또이 걸신 게시판에 처음 데뷔하시는 음. 노현 님이 음. 또 이분께서 평양냉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음. 글을 남기셨는데 어, 자원군 님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예. 그 노현 님께서 네. 상당히 그긴길긴 글을 남겨 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신 여러분. 지난 여름에 다루고 또 다루어서 지겨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핫 아이템인 냉면, 그 중에서도 냉면 육수에 대해서,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제 상식으로는 고기 육수에다가 동치미 국물을 섞는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참 오래전 우연하게 평안도에서는 동치미를 담글 때 처음부터 아예 고기 육수로 담근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평안도의 겨울 추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내 돼서 옛날 신문을 검색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에 올립니다. 기분이 사학과 출신인가봐요. <laughs> 사료를 굉장히. <laughs> 네. 걸신 및그 신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1931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 5면에 동침이 담그는 법을 소개하면서. 설렁탕 국물이나 고기 육수, 생선 육수를 파, 생강, 미나리, 간 마늘과 함께 붓는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1년도에. 네. 또한 배추 물김치를 담글 때도 평양 사람 중에 집안이 넉넉한 사람은 육수에 조기 젓국, 소금을 섞어서 붓는데 그 이유는 동치미와 같이 국물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평양에서는 고기 육수를 사용해서 동치미를 담그기 때문에 굳이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나중에 따로 섞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고기 육수를 사용한 동치미는 아무래도 그 맛을 유기,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냉면집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치미 따로 육수 따로 해서 섞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네, 어, 제문을 네. 남겨주셨네요. 실제로 동치미를 담궈서 그 동치미 국물로 면을 빠트려 먹잖아요. 못 먹어요. 너 음. 시어서 신맛이 너무 강해서. 음.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뭐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아그 신맛을 어느 네. 정도 희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음. 그 조연 노야 노야님 네. 예 노야님이 그금세 대로 아, 오히려 그 아예 그 동치미를 담글 때어 고기 특히 소고기 육수로 음. 육수서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수를 끓여가지고 하루 정도 밖에내놓으면요 위에 기름이 쫙 이렇게 막처럼 뜨거든요. 그걸 싹 걷어내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고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판대기로 떠요. 예, 예. <laughs> 판으로 그냥 그대로 뜹니다 <laughs> 예. 그걸 갖다가 배보자기에 아주 촘촘한 배보자기에 한번 걸러요. 아, 독자 독자 굉장히 보자고 맑은 그 국물을 <laughs>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좀 아마 평양에서도 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동치미를 그 담그셨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국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 동치미 국물 그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훌훌 들어 마시기 위해서 맛에 깊이를 주고 동치미 맛 동치미 국물만의 어떤 그런 신맛을 잡기 위해서. 그런 레시피를 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이라면 육수라면 바로 면을 말아도 되는 그렇지. 거겠죠. 아, 그러게요. 음. 어, 이 동치면. 아, 오늘 큰큰걸 하나. 예. 순나 예. 일리가 오늘. 있는. 예. 예. 네. 아 노현님께 음. 오늘 뭐 하나 드려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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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꼭 챙겨드려야 될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버디 허드님께서 예, 저희가 예. 그 저자번주에 그 방송할 때. 음. 굴비를 상식하신다고 그러셨고, 어 네, 그래서 이 걸신님께서 음. 아버님께서 부패 공무원이 아니신가라고 음. 하셨는데 <laughs> 조금 했던 거죠. 어, 버디님, 어드님께서 이제 네. 정색을 하시면서 어. 전철에서 제글이 방송의 소개를 듣다가 아버지 직업이 바뀌어서 빵터졌습니다 어. <laughs> 실제로 제 주변에 부패 공무원까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아버지가 예전에 공무원이셨던 아들 있었는데 예전에 비패를 그렇게 막아 이분이 또 썰렁하게 또제 음. <laughs> 스타일의 유머를 구사해주셨어요. 음. 하여튼. 이분의 말씀으로는 음. 이 그때 먹었던 굴비가 비싼 굴비가 아니고 음. 지금도 마트에 가면은 20마리에 20마리에 두 2~3만 원짜리 굴비 그러니까 음. 두 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하여튼 두 손에 2~3만 원짜리 굴비를 이제 그냥 말려서 먹었다고 했는데 어 근데 마트에서 파는 이거 2~3만 원짜리 굴비를 저도 한번 사다 먹어봤는데 이걸 굴비라고 할수 있나 근데 오, 엄청 짜던데그니까이얘 네. 이걸 굴비라고 불러도 되나요 근데 저는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게... 이조기는 아, 말리고 잖아요 룰페예요. 아, 네. 비슷한 네. 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에뭐부새도 있고요. 또 백조기. 네. 음 아, 음 요즘은 부새도 너무 귀해가지고, 네. 그래도 거의 참조기의 육파가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이제 거의 많이 보는 것은 이제 백조기죠. 음, 어, 그런 특히 제그그런치만제 어, 정말 정말 참조기. 이는이제구는구는을할구도이고이게 정말 이바닥만이이참조기이 제대로 이제해풍이말 건조한 어그는이친는뭐한두는뭐 한손에 이음 뭐 일단 20만 단이가 넘어가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게 생선과 찬물은 네. 좀 비린내도 날것 같고 그런데 네. 이상하게 언제부터 저는 이 굴비를 아 찬물에 반마른 거에다가 그 굴비를 얹어서 먹었습니다. 뭐 보리 굴비 이런 네. 거 맛도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맛난다. 신기합니다. 오늘 제 보리 굴비 그참 아. 어 마치고 는데 해줄 해드릴 수 있는데. 아 어, 그렇습니까? 네. <laughs> 먹어야죠. 네. 야 이거 또아또땡 <laughs> 네. 잡고 가네요. 네. 방송 빨리 끝냅시다. <laughs> 그럼 어. 식은 밥이 필요한데. <웃음> <웃음> 빨리 식은 밥. 빨리 식 걸친 하기 잘했습니다. 음. 음.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전 이노베이터 음. 전 밤토라빠 하이칼라님이 음. 아 재보를 떠주셨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대구 동인동에 있는 이 찐갈비골목 음. 단속이 들어가서 1 2곳 중에 이제 열 곳이 양지를 섞어 판매해서 예, 성분표시 위반으로 영업전지 7일 <laughs> 그리고 잔반을 재사용한 업소도 있다고 해요 음. 아, 이 업소는 좀 문제가 있네요 여튼 영업전지 15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음. 예, 뉴스를 찾아보니까 업주들이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아니, 살코기보다 양지가 더 비싼데 음. 그래서 양지를 섞어서 쓴건데 더 비싼거 섞었는데 이거를 마치 무슨 불량식품이냐 취급하는게 억울하다 아. 라는 어떤 항변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의 말론 이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우 소고기 1등급 그그 그 살코기는 이제 갈비가 14,190원이고 양지가 33,910원이라 음. 우리는 더 비싼 거섞었다 음. 억울하다라는 음.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게. 근런데 이렇게 아마 이게 그 단속에 달려에 에 걸렸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동인동이 이 찜갈비를 드시려 가는 분들은 갈비를 생각하 가고 건데 아 네네 거기에 뭐양지를 섞은 것은 뭐 기망이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돼지갈비도 그러게요 다 목살이거든요 붙여갖고 음, 파는 거지 그러게요 뭐 뉴스도 한번 나왔 어막 뭐 상남아저씨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음, 음. 항상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뭐 요즘 대구 신미라고 해서 음. 요즘 또 찐갈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음. 하여튼 본인들 말 맞다나 맛을 위해서 섞은 거라면은. 음. 근데 말 나온 게 선생님 그 대구 스타일의 그 매운 갈비 있잖아요 아니요. 양푼에다가 막 그냥 네네, 진짜 뭉갈비 막 아프도록 매운 네. 그거 좋아하세요? 전 진짜 그 동인동의 양푼갈비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과거형이네요. 예 네, <laughs> 요즘은 가지 않습니다. 음. 아 어, 일단 제가 보기 아주 옛날 뭐 아주 옛날에 해봐야 뭐한1 5년전 이전에는요. 일단 제가 보기에 어, 고기의 종류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 어. 제가 그 꼬치꼬치, 음. 어, 하여튼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어 그래서 몇번 가다가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재료가 달라짐을 느꼈다? 네, 재료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어 제가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저 요즘은 거의, 이제, 대구를 가더라도, 음. 어, 동인동은, 그냥, 스킵하는. 오와. 아이고, 서울에서 그, 혹시 뭐, 이런 스타일의 매운 갈비집을? 예, 그런, 이제, 양풍갈비집은, 뭐, 지금, 이제 저 워낙, 저 이제, 거. 그, 많이, 그, 전국화 됐습니다. 전국 어디 가도, 어, 어, 너무 아, 많아서요, 먹을 수, 그냥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그 양품 갈비집들이 또 요즘의 그 이상한 그 맛의 트렌드 그냥 막 그냥 뭐 오로지맵기만한거 뭐 달고 그거 죽어봐라막 주고바라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맛으로 경쟁을 한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약수역에 있는 그 돼지갈비긴 합니다만 음. 하여튼 면갈비집 많이 가는데 이 집은 갈비보다는 음. 그 무를 허깨 차를 주는데 허깨 음. 차를 얼마나 진하게 끓여 주는지 어. 무슨 코코아 맛이나요. 허깨 차에서. 그래서 어전 그게 너무 맛있어서 갈비가 아니라 그 정말 허깨 차를 마시러. <laughs> 어, 근데 그 여기 그 걸신어 분들 중에 그 일부 분들은 그 신사동에 동인동 집이라고. 아네. 네. 거기를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만약에 이게 정말 업주들 말 주장에 따른다면 근데 어쨌든 맛은 변했다 예전 같지는 않다 음. 그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음. 다음으로 이제 먹거먹거님이이 사연을 근홍씨가 한번 어? 멋있게 한번 어, 이것도 자방근호님 전부인데 아니 이거는 근홍씨가 알겠습니다 예. 먹거먹거님이 맛있는 두부를 먹고 싶은데 음. 이 시장에 즉석 손두부집에 가도 음. 바로 맛이 없다 어. 그리고 뭐 금방 만든 시장 두부가 맛이 그냥 별로 없는 게 음. 이게 중국산 콩을 사용해서 그런 걸까요 음.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음.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뭐~ 팥도 중국산이 별 차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중국산 콩과 그럼 결론 핵심은 그거네요 음. 중국산 콩하고 국산, 국산 콩이 음. 차이가 있느냐 라고 어. 말씀 주셨네요 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콩이나 팥 두부에 가능한 중국산 콩이냐 한국산 콩이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건 잘못하면은 그 중국의 농부들이랑 큰견례가될수 있어요. 음, 근데 두부는요. 아무리 장인이 만들어도 아침에 만들 때와 점심때 만들 때 맛이 다르다라고 할 만큼 사실 그 두부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음. 어, 굉장히 섬세한 음식입니다. 음. 그 굉장한 공력을 필요로 하는 음. 음식이고요. 그래서 두부가 맛있다라고 하는 그~ 음. 맛있다라고 할 만한 집은요 그건 정말 대단한 집인 겁니다 음. 그리고 제가 특히 뭐~ 두부 우리 특집도 많이 했고 음. 네네. 두부를 워낙 좋아해서 음. 참 정말 좀 유명하다 그러면 다 먹어 보는데요 그런 집의 대를 바뀌거나 이럴 때 맛이 변하는 경우를 굉장히 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만큼 사실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는 이거는 정말 제제 3인치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 아, 제 3인치 네. 재료가 3, 만드는 아 사람이 7. 아.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글신 게시판에도 이렇게 막그경기도의그 뭐 안성에 그렇죠. 이렇게 그뭐 두부집이 참 최고다 그래서 음. 사실은 제가 정말 글신 게시판을 보고 첫 먹으러 가 봤습니다. 어? 예, 제가 지방 강령같다 올라오는 길에 일부러 그 진짜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아, 어, 근데 별로였어요. <laughs> <laughs> 어. 역시 주먹손도 못 어. 쳐. 자,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선생님이 두부의 맛을 선생님 스스로 평가하실 때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네. 어떤 두부의 맛을 평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아, 음, 어, 저는 두부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부라는 것도 이제 좀 취향이 다릅니다. 음. 뭐냐면요. 생두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생두부가 좋아야 진짜 두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두부가 생으로 먹을 때랑 그냥 열을 가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두부 부침 같은 거요. 지져먹을 때랑 다음에 국물이나 탕에 들어가서 먹을 때랑은 어, 사실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어. 만족시키는 두부는 없어요. 아. 네. 생으로 먹을 때 맛있었으나 뭐 전골에 네. 넣으면 조금 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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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고 이제 사실 그전 상태를 봐야겠죠. 음. 두부 전 상태 음. 순두부입니다. 음. 굳히기 전에. 네. 근데 순두부가 맛있다고 두부가 맛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참 어, 어려운 어렵네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순두부에서 이제 이 두부로 갈 때는 간수가 간수라는 변수가 그렇지. 개입되기 때문이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런데 일단 순두부는 두부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순두부는 웬만해서자 자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은요 순두부는 다 웬만해서 맛있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걸로 만든 두부는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음. 아, 음. 그만큼 두부가 어렵다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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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명한 두부 동네들 있잖아요. 뭐 강릉에, 뭐초당 두부, 뭐 횡성에, 음. 또 무슨 두부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순두부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걸 음. 다 놓고 블드테스트 하면은 차이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근데 완성된 두부를 놓고 하면은 차이가 막 나거든요. 아, 어. 등수와 맛난 두부 예, 어. 어,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식물 식용유 식물성 기름에 두부 두부를 살짝 구웠을 때 구워서 먹었을 때의 그 식감으로 두부를 평가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어. 역시 또 네. 구운 걸로 예왜냐면 네. 그게 이제 그 코가 내드리는 단백질이 가장 활성화되는 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두부는 콩의 자식인데 음~ <laughs> 이콩 단백질의 맛을 가장 이렇게 풍부하게 맛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어, 특이성량이 없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게 아닌 특이성량이 없는 최대한의 식물성 기름, 약간의 기름으로 혹은 제 들기름으로 어, 구웠을 때. 그러데 들기름은 들기름 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두부 자체 의 질을 사실은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어, 그런 그런 이제 막뭐 카놀라유라든가 뭐, 뭐 예, 예, 그런 콩기름으로 이제 이 구웠을 때아아에 네. 두부가 가장 그 중요 중요하지 않나 음. 거기서 두부의 맛이 음. 아까 언젠가 그 글쓴 게시판에 소개해 주신 분의 그 안성 할머니 두부집도 아. 생두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근데 제가 일부 두부 부침을 주문을 했는데 너무 별로였습니다. 아이고, 혹시 조리가 를좀 잘못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너무 많이 구웠다 든던가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차이는 아니구나. 아니고요. 사실 두부 부침처럼 또 쉬운 거는 그렇지. 없죠. 그렇지. <laughs> 기름 둘러 <두르고 웃음> 올려놓으면 아요 네, 네. 어, 뭐 집에서 다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왜간 만든 두부인데 맛이 없냐라는 음. 질문은 두부를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원산지를 따진다던가뭐 이런 거 네. 중국 콩은 뭐 별로인가? 네. 그리고 중국 콩으로, 그래서 물론 물론 저는 우리나라 콩으로 만든 두부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콩이 중국 콩보다 훨씬 더 나았어가 아니고요.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 콩이 중국 콩보다는 이제 유통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 어, 유통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짧은 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가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중국 콩과 어, 한국 콩의 차이가 정말 이걸 맛을 보고 구별해낼 수 있냐. 우리 마트에 가면 이제 뭐그뭐대기업들은뭐 이렇게 뭐 한국 고로 만들었서 주시 존 존나 비싸게 받습니다. 한모가천 4천 백원이야 어. 무슨... 그게 무슨 두부야 그게 네. 전 뭐... 절대 안 삽니다. 네. 그래서 전사 4천짜리 두부 안 사요. 이거 두부야 말로 스미의 음식인데 무슨 한 모에 어 크기도 사... 작아요. 어 크기도 작았 어. 어. 두부 스테이크란 말 진짜 어리는 진짜 두부 스테이크란 몰라도. 이건 좀 제가 볼때는 투머치 거든요 오바 그든 오바 음. 어 근데 과연 그 한국콩을 만든 수, 두부가 맛있냐 해서 네. 콩국수는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근데 그 콩으로 만든 두부가 맛있냐라는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한다면 저는 그 차이를 구별해 낼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집에서 두부를 부쳐 먹었는데 아침도 예. 예,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맞다나 예전에는 이제 뭐 풀원이라 이런 데서 나온 네. 국산 콩 100%에 소포제 유화제 안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거 샀었어요 음. 한 모에 막4 3 0 0원막 음. 크기도 네. 작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짜 맛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마트에서 파는 초당 두부라고 음. 크기도 엄청 커 네. 음. 싸기도 엄청 싸. 음. 이거를 저는 주로 사서 먹는데 음. 이거를 한모 사다가 딱딱 잘라 가지고 콩기름 콩기름칠때 들기름 삼 이거를 네. 프라이팬에 섞어서 쫙 둘러요. 아또 그 기름을 또 네. 블렌딩을 네. 해요. 네. 네. 들기름은 향만 싹입히고 굽는 네. 건 콩기름 네가 해라. 아. 프라이팬 아. 달궈졌을 때 콩기름. 아 이건 네. 굉장히 섬세한. 여러 네. 여러 콩기름을 음. 두 바퀴 돌리고. 네. 들기름은 3분의1 밖에만 딱 돌린 네. 상태에서 후라이팬에 들고 이렇게 네. 움직이면 네. 싹 기름 섞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자른 초당두부, 그 마트에서 파는 거 엄청 크고 싸요. 음, 이거를 자른 손바닥만하게 자른 걸딱 네. 엎어놓고 네. 한 면당 4 분씩 네. 딱 놓고 안 건드려요. 네. 4분 지나 뒤집어도 4 분. 네. 딱그래 불은 양념, 약불, 중간 불, 중간 중간불. 불에서 딱 먹으면 양념간장 딱 만들어가지고. 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정말... 그걸 약불에 한 6분 씩 구워보세요. 그것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야 이거 오늘 또 네. 두부 요리. 네. 좀 어제 그런... 딱좀 생각해보니까 백선이. 고침을 해먹었네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정말 또 마세다리는 항상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음. 마세다리 작가가 음. 일본에서 그 수많은 두부를 먹어봤을 텐데 음. 굳이 또 자기야 지금 이제 이분이 호주에 살거든요. 근데 호주 옆집 사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두부가 제일 맛있었다. 음. 일본 뭐 모든 두부 다 합쳐왔자 음. 이 할머니가 만든 두부가 제일 맛있었다. 음. 연예계 동계 또 기억이 나네요. 그 이제 교토 가면 이제 탕두부라고, 아, 네, 살벌하게 비싼 두부 있습니다. 뭐100 네. 150년 된 집. 맛에 대해서 한번 <laughs> 다시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불지르고 <laughs> 나 정말 화염방사기 있었으면 불지르고 놀뻔했어요. 아 진짜 두부, 두부 맛 자체도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어릴 때저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야 가게 가서 두부 한번 사와 네. 그러면 쫄레 쫄레 가면. 다라이에다가 음, 물에다, 이렇게 예, 예, 뭐. 천으로 덮어놓고 두부 한모 주세요 그러면 예. 천을 걷고 예. 이렇게 잘라서 진짜 막 예. 이만한 두부 한 모씩 예. 그런 두부는 요새 아예 팔지도 않는 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사... 그 느낌 나는 게 이제 초당 두부 죠 맞습니다. 아,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아, 예. 그 전통을 아시는 초당 아시는 할머니. 예. <웃음> <웃음> 그 전에 또 책에서 한번 보니까 그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여러 요리를 해서 먹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탕 두부 이렇게 해서 좀 순수한 두부 맛을 즐기고. 중국에서는 이제 디저트식으로 뭐 행인 두부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네. 뭐 살구 두부를 해서 먹는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콩물을 달게 해서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얼려서 먹기 도하죠아 네. 여기서 진짜 사실 먹거먹거님이 또 마지막으로 야 잠깐만 선생 님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국산 아, 팥. 팥과 아, 팥. 중국산 팥팥이요 네. 네. 아. 우리가 뭐 단팥빵 같은 것도 보면 예. 국산 팥 100%가 있고 예. 뭐 우리 그 선생님도 많이 그 좋아하셨고 저도 막크뭐 어떤 그 분당에 있는 우리에 음. 있는 음. 그 단팥빵집 어는 무게가 북지간 그건 음. 이제 수입 하시긴 예. 한데 예. 전 차이 없다 봅니다 예. 음, 그렇죠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그런 많은 많은 이미 그 제조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콩 아까 말했지만 콩국수의 콩물처럼 이거는 정말 콩그 자체 삶아낸 거, <laughs> 낸 거, 넣어서 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산 네. 콩으로 제가 콩국수 한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짜장 맛이나던가요? 신기한 게콩 <laughs> 네. 향이 안 나. 네. 어, 아.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게 중국산 콩이 콩 향이 안 나는 콩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음. 그 이제 유통 음, 가정 이제 너무 그렇죠. 길어지다 보니까 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이 섞이고 또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할까? 가령 이제 그 단팥빵의 안금, 팥앙금이 과연 우리나라 콩으로, 우리나라 팥으로 했을 때와 중국 팥으로 했을 때, 어차피 팥이 다 나요, 아니잖아요. 백살 다 때려드시죠. 그렇죠. 이미 그 어마어마한 단맛에 우리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팥을 먹게 음. 팥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런 만드는 사람의 어 재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음. 빵이라든가 다른 웨, 팥이 아니라 음. 외적 요소요. 음. 그래서 생각 보면 전에 책을 보니까 중국 자체도 사실은 이 중국 농업이 기계화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음. 반입 명적당 들어가는 노동력이 굉장히 좀 많아서 대려 음. 한국이나 이런 데보다 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수 있다. 음. 근데 그걸 또 싸게 파니까 중국 농민들 진짜 죽나는거 진짜. 음. 하, 가슴이 아픕니다. 음. 아, 참그 마지막으로 먹고 먹고 님이 혹시 한국에서 치두부를 먹을수 있는 데가 있냐?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혹시 있을까요? 좋아하세요? 아, 저는 솔직히 좋아하진 않는데요 <laughs>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도전해보고 <laughs> 네. 싶어져요. 아, 네. 아 그런 씨안 먹어봤어요? 아, 저한 번도 먹어봤습니다. 음. 시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 씨 같은 이 비유가 <laughs> 네. 한 사람. 네, 아, 그 예. 재료를 파는 곳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예. 어디인가요? 저 연희동에 아, 그, 역시 또 예, 중국. 음식 재료 좀 가면요 다 팔아요. 음... 네. 오 연희동 쪽으로 한번. 이제 아, 치료 보면 진짜 음. 제 개인적으로 뽑는 하도 고 들어가요. 아여튼걸신에선는 공적으로 말렸다. 음. <laughs> 나중에 아. 그 가서 드시고 오죽하면 걸신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 <웃음> <웃음> 음. 음. 라고. 아 저는 또 이렇게 또 음. 인간 항상 후회할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음. <laughs> 한번 또 찾아가서 좀 먹어봐야겠네요. 음. 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알찬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음.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두 분을 추첨해서 예, 예. 추첨했는데 오, 이번 방송에서 당첨되신 두 분은 네. 아이디 페로지나님그 네. 다음에 노야님. 그렇 오늘 두 분만. 그렇죠. 이분께 그 밥생각나 소스.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페로지나님과 노야님은 걸신투어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아이디, 성함, 휴대폰 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배송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부르 청산 유스네요 네, 예, 네. 예, 그또 밥생강한 소스의 요또 사장님이 여기 아, 또 그렇죠. 이제 저희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방송에 또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더그 저변이 확대돼서 인기가 올라가 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최근에 그 해외 그 수출 가이러 그렇죠. 상담을 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그 지금 해외 수출용 모델에 그 적합한 브랜드 이름을 지금 어, 고민, 고, 모카 고민 중이시다. 생각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이이 지금 사장님께서 음. 고추 마녀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후보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본인 그 이거를 또 이번 당연히 뭐 그러시겠지만 어디 또 컨설팅 업체에다가 네. 브랜드 이름을 또 이제 맡기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뭐 이제 받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사장님은 고추 마녀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데 그 마녀라는 이름 함부로 사용은 안될것 같은데요. 더, 그래서 네. 그 음. 업체에서 이제 더, 더밥 사장님한테 그 추천해주신 이름이 매운맛이 그리울 때 비비라. 음. 비비라. 그 다음에 핫 스푼. 핫 음. 스푼. 그 다음에 빨간 마녀. 그 다음에 고추 마녀. 음. 그 다음에 고추 밥차. <laughs> 최상궁 뭐 이렇게 <laughs> 이제 네. 추추, 추천을 받으셨는데 <laughs> 모더라네요, <마지막> 네. <laughs> 사장님은 고추 마녀가 어떠냐라고 네. 선생님이라든지 뭐 저희의 그쵸. 의견을 네. 구하고 제같으면요 만약 어차피 영어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제같으면 그냥 더밥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아 밥이 B O B, B, -O -B. 아. 이 밥은 굉장히 이 영어권 상람한테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거죠 음, 비밥 그렇죠 아, B.O.P.죠, B.O.P. 아, 그렇죠. 아, 어, B.O.P.가 아니라 예. B.O.P. 밥 하면 뭔가 흑인의 뜨거움, 아. 어, 열정, 어 그리고 뭔가 약간 마이너리티, 음. 어 그렇지만 예술적인 거, 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스케달도 밥밥 하잖아요. 아마 그 거기에서 연유된 말인데요. 해필이면 그 밥이 우리의 밥이거든요. 그 앞에 정관사 덜를 붙여서 강조를 하는 거죠. 어 더밥 네. 이러면 우리가 우리한테는 뭐야 하겠지만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뭔가 큰 권위를 호기심도 네. 느끼고 호기심도 불러일으키고 주는 뭔가 어, 그러면서 소, 설명이 좋죠. 비밥처럼 뜨거운 소스다. 아. 열정적인 소스다. 아. 어. 야그 광고 사진에 그 섹스폰을 든그 흑인 분이 아니라 고추를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이분이 근데 만약 이걸 듣고 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얘기하신 더밥 소스로 네. 만약에 하면은 이거 지금 돈 주고 여기다 맡긴 모양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게 네.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음. 하여튼 뭐또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어또 음~ 아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데그 좋으신 거 좋은 그 아이디어인 거 같은 게 네. 한글로 만들어 놓고 억지로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되고 네. 단어 하나로 네. 이제 네. 외국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될수 있는 게더 좋다. 네, 그런 의미에서 더 밥이라고 하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여튼 뭐 사장께서는 님 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예. 어, 게시판 남겨주셨는데 예, 예. 어, 갑자기 떨리네요. 갑자기 예, 예. 하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그 저희 게시판에 그 많은 좀 글들을 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방송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아, 아, 그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먹고사는 또 방송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상 뭐 어떻게 뭘더남기라는 얘기냐라고 음. 이렇게. 뭐 화를 내시 그리페님을 비롯한 많은 네. 분이 계시겠지만, 네. 우리 살고 청취자 분들이 뭐 살면서 주변에서 그렇죠. 겪는 소소한 이야기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굉장히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네. 또그 걸신 게시판 데뷔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음. 이렇게 많이 새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얘기는 또 딱히 많이 할 데가 없잖아요. 음. 아무리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식도락 음. 붐이 불고래도 음. 음식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음. 걸신 게시판에서 풀고 음. 가시라. 그럼 이런저런 네. 얘기 본인의 음식과 관련된 고민을 올려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